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오늘도 데드 아일랜드 2에 대한 무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드 아일랜드 2에서 게임이 가장 큰 업적은 뭐랄까 특징은 메커니즘적인 전투예요. 자, 무기를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매우 세세해요. 그러니까 무기를 자유롭게 자기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죠. 꾸밀 수 있죠. 다양한 적이 등장하고요. 많은 적이 등장하죠. 게임을 오래 플레이할수록 다양한 무기 클래스를 발견하게 돼요. 조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하지만 이 무기를 얻으려면요, 특정 퀘스트를 완료해야지 보상으로 주고요. 어려운 퀘스트일수록 고유한 전설적인 무기도 주고요. 가장 파괴적인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등이 있습니다. 무기도 굉장히 많아요. 많고요. 무기를 효과적으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고요. 작업대에서 또한 최고의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있고요. 자, 게임의 특징은 좀비를 살육하는 거기 때문에 무기 종류도 도끼, 뭐 사냥총, 소총 등이 있고 다양합니다. 자, 무기는 총 36개의 무기 그리고 무기와 43개의 무기 특전이 있습니다. 무기에다 뭐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개조에는 불과 출혈 효과, 독 같은 무기의 상태 효과를 넣는 것도 있습니다. 멋지죠? 또한 특정 무기에는 전체 좀비 손상 특전은 무기에 대한 데미지가 있죠. 자, 일단 무기는 계속 사용할수록 손상을 입어요. 이것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장전 릴로딩 속도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여러 좀비의 연쇄 효과 유발을 하는 무기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는 거죠. 이것도 작업대에서 여러분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전은 모험을 하거나 상인에게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게임 속에서 어려운 퀘스트를 또는 도전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뭐 RPG 같은 느낌이에요. 퀘스트 하면은 보상을 주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얻는 거죠. 그런 재미예요. 이 게임은 무기에 대한 특징이 매우 치우쳐져 있는 게임이에요. 모드가 있는데요. 여러 경우의 계층으로 제공되고요. 예를 들면 게임 초반에 무기에는 약간의 전력 능력을 부여하는 녹색 티어가 있죠. 티어라고 해요. 녹색 고급 전기 모드가 있고요. 하지만 나중에 게임의 동일한 모드의 더 나은 버전 레어나 슈피리어 레전드 무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 중 가장 좋은 버전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용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적은 모드가 적은 재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가 티어가 높아지게 할수록 재료가 더 많이 요구되고 좋은 재료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전 게임 제작 모드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하지만 데드 아일랜드 2에서는 제작 재료가 부족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고의 무기 개조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게임에서 제일 많이 구할 수 있는 전리품 중 일부와 최고의 초기 무기도 알아보고요. 자, 일부 독립 실행형 모드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답니다. 자, 일단 근접 무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자, 소방관이 도끼, 자, 소방소 도끼 있죠? 굉장히 크고 날카로운 거. 그다음 무거운 렌치와 마체테. 정말 유효합니다. 추천하는 무기입니다. 자, 도끼 그리고 렌치는 둘다한 명의 좀비에게 큰 피해를 주는 펀치 그리고 한 번에 작은 무리를 쓸어버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자, 마체테 아시죠? 커다란 칼. 정글에서 뭐 식물들 막 치면서 길 만드는 칼이에요. 자, 이게 좋고요. 자, 좀비를 죽이는 도구로 매우 좋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리품이 무작위로 드롭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협동 파트너가 자신이 다른 전리품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항목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게임에서 어떤 퀘스트를 완료하고 면 보상으로 무기를 주고요. 자, 파란색 티어 전기 관련 검도 줍니다. 제가 근접 무기인데요. 엠마의 분노라는 무기예요. 멋지죠? 저기 스탯이 이렇게 써 있어요. 쇼크웨이브 이렇게 데미지 하고 여기 스탯이 이렇게 데미지 딜량 써 있고요. 속도. 자, 엠마의 분노라는 무기인데요. 자, 메인 스토리 마지막 미션을 완료하면요. 마지막 미션 파괴적인 큰 망치를 줍니다. 잠금 해제합니다. 게임에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설 등급 아이템으로 된 것이고요. 자, 엠마의 분노라는 망치 양손 무기입니다. 자, 이런 고유 아이템은요, 판매하거나 부품으로 폐기할 수 없고요. 실수로 제거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만약 실수로 잃어버린다면은 은신처 내부의 보관함 미천구 재산 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네요. 그다음에 빅샷이라는 무기 알아볼까요? 이건데요. 빅샷 총망인데요. 멋지군요. 빅샷. 전설 티어 리볼버 총입니다. 다른 리볼버와 차별인데요. 폭발탄 3개를 발사합니다. 1개가 아니라 엄청 위력이 세겠는데요. 좁은 길이나 길을 막고 있는 좀비를 처리할 때 좋은 선택이죠. 자, 레어는 주황색이고요. 자, 다른 거 알아봅시다. 파티 스타터라는 무기인데요. 뭐 라이터 같은데 무슨 불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파티 스타터. 네, 이렇게 불이 뿜어나요. 여기 이렇게.
너클상, 너클목이네요. 저 우리 주먹에다 쇠 이렇게 감싸는 무기 있죠? 무시무시한 근접 무기인데요. 너클 무기예요. 독특한 좀비를 죽이면 호텔이 주차장에 있는 흰색 SUV 트렁크에서 획득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피 분노인데요. 이게 칼인데, 칼 모양인데, 디자인이 독특한데 이렇게 칼이 막 꽈배기처럼 휘어져 있어요. 전설적 당근이고요. 이스터에그 무기예요. 1편에 있었던 무기 같아요. 이 퀘스트, 해당 퀘스트를 완료한 후 얻을 수 있고요. 다음 무기 알아볼까요? 자, 이거는 무슨 해머인데요? 자, 양손 무기예요. 디자인이 참 앞에 날카로운 아크형으로 보이고요. 분실물 퀘스트를 완료하면 와일드 스타일인데, 무슨 뺀치 같은데, 여기서도 불이 뿜어져 나오는데 도끼 모양인데요. 와일드 스타일 도끼에 도끼 이렇게 디자인이 멋있는데, 앞에 막 뿜어져 나오고요. 불도 빠른 이동을 위해서 메트로 구역을 잠금 해제한 뒤 사이드 미션 아트 오브 워를 완료하면 소방관 도끼 돼요. 소방관 도끼요, 소방관. 두 명이 강한 보스를 쓰러뜨린 후 협동 모드로 추천하고요. 협동 같이. 디자인이 굉장히 멋져요. 멋져 보이고. 다음 무기 또 알아볼까요? 이거는 뭐지? 디자인이 좀 흉물스러운데요? 칼 모양인데요? 데미지도 있고요. 1012 브루탈 레이저라는 무기예요. 브루탈 라이저. 개조된 마체테군요. 들쑥날쑥한 금속이 결합되어서 굉장히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이걸 얻으려면 총 5부로 구성된 바디 아트 퀘스트를 끝내면 줍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환타지 게임에서 나올 법한 대형 검입니다. 데미지는 1140이고요. 헤드헌터. 더 원. 이름이 원인데, 더 원? 영화 소품이라고 합니다. 영화 소품이라 어쩐지 디자인이 영화에,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하게 생겼는데요. 자, 또 다음 무기 봅시다. 최고의 총기류, 헌팅 라이플입니다. 역시 헌팅 라이플인데요. 멀리 있는 적쏠때 좋겠죠? 위력도 강하고요. 최고의 총기류로 추천하는 헌팅 라이플이고요. 단발총이에요.
강력한 저또 보스에게 강한 데미지를 입혀야 할때이 사냥용 소총은 뭐 명중하면 피해량이 엄청 높아요. 거리를 두고 써야겠죠? 사이드 미션 크리처 컴프론트를 끝내면 이 사냥용 라이플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멋진 총이군요. 데미지가 강합니다. 특징은 자 SMG 모양인데요. SMG 총 무지 같은 스타일 전염성 특전이라는 무기인데요. 전염성 챌린지를 완료하면 됩니다. 그럼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무기들을 차례차례 소개해봤습니다. 더 많은 무기들이 있고요. 그중 특징 있는 무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